안녕하세요. 다루키니 김승현 트레이너입니다. 저는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해 대기업 단체급식 영양사로 5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트레이너로 활동하면서 최근까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도 진행했었습니다. 영양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영양사는 일단 구내 식당의 작은 CEO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건강뿐만 아니라 맛과 퀄리티를 고려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식단을 계획하고 또 조리 및 공급을 감독하는 등의 급식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 밖에도 식품 재료의 산정, 그리고 구급 검수, 재고 관리, 조리 및 배식 관리, 기증 및 안전 관리, 원가 관리, 작업 관리, 인사 관리, 사무 관리, 급식 평가와 급식 종사자 교육,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양사로 일을 하면서 이제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양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이제 기능적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운동으로 연결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사로 일할 때부터 퇴근하면 꼭 운동을 하고 또 재미도 느끼고 호기심을 느끼면서 공부를 하고 또 교육을 받고 배우면서 트레이너가 됐어요. 피트니스 대회 이력도 있으시던데 이때 운동과 식단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근육량은 높이고 또 체지방은 최소 10% 이하로 낮춰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회 준비를 위해 높은 강도로 하루 3시간 이상의 운동을 했습니다. 또 식단도 굉장히 제한해서 먹었었는데요. 그래서 탈이 정말 많았고 이론으로만 공부하고 알고 있던 영양의 중요성을 몸소 느꼈었습니다. 일단은 아침, 점심, 저녁에 모든 식사에 닭가슴살 100g과 또 고구마 100g 그리고 방울토마토를 먹었어요. 또 체지방을 빠르게 감량하기 위해 지방과 미량 영양소들을 제외했었죠. 그 결과 대회 준비 중에 이제 호르몬 불균형으로 생리가 멈추게 됐고 이로 인해 건강 염려증도 생겼었어요. 또 살이 너무 빠져서 이제 의자에 앉을 때 뼈가 닿아서 고통스러울 정도였고요. 그리고 체지방이 너무 적어서 체온 조절이 안 돼서 한 여름에도 후드 집업을 입고 다니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회 준비 마지막쯤에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더 줄이기 위해서 고구마 양을 50g으로 줄였었는데요. 네, 키토레시라고 불리는 색소성 양진이 발현되면서 이제 심한 가려움증과 피부 문제도 겪었어요. 밤이 되면 가려움증이 더 심해져서 잠을 못 잘 정도였고요. 피부에 피가 날 정도로 많이 가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지방을 왜 꼭 먹어야 하는지, 무기질이나 비타민이 왜 중요한지 절실하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1등을 하셨다는 건 이런 상태에서도 계속 다이어트를 하셨다는 거죠? 더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겠는데요? 일단 앞에 있던 부작용들이 심각해진 건 물론이고요. 또 대회 이후에도 다른 부작용들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전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버킷리스트인 바디 프로필을 조금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폭식증과 요요 현상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다이어트 전에는 이제 과자, 패스트푸드, 인서트 식품을 좋아하지 않고 또 집착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대회가 끝나고 난 후 자꾸 단 음식들을 찾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이제 초코 시리얼 한 박스를 우유 1000ml에 말아서 그 자리에서 다 먹고 또 마카롱을 한 박스 단위로 이렇게 사가지고 또 다 먹고 또 아이스크림 한 통을 그 자리에서 다 해치우는 등 제가 이제 폭식증에 걸렸구나를 깨달았어요. 음식을 제어하는 능력이 무너져 버렸다는 걸 느꼈어요. 이런 부작용의 주요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시 문제점을 생각해보면 세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일반인들도 많이들 실수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줄였다는 것. 두 번째는 호르몬 대사, 신체 구성, 그리고 보호, 체온 조절에 필요한 중요한 지방의 섭취가 거의 없었다는 거. 세 번째로는 운동 시간을 과도하게 늘려서 이제 오버트레이닝을 진행한 것. 이 세 가지는 절대 하지 말라고 또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성분들의 다이어트를 위해 어떤 식단을 추천하시나요? 일단 식단을 말씀드리기 전에 다이어트는 일시적인 결심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순간에 대회, 바디프로필처럼 이벤트를 위한 다이어트는 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든 2년이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지킬 수 있는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도움을 이제 주변의 영양에 대한 자격증이나 또 교육을 받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시면 더욱 좋겠다. 가장 중요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팁을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3끼를 규칙적으로. 불규칙한 식사는 기초 대사량을 감소시키고 과식과 폭식을 유발해 살이 찌는 원인이 되고요. 그러니 꼭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5대 영양소의 종류와 식품군을 잘 알기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무기질과 비타민인데요. 모든 영양소가 잘 구성되어 있더라도 이제 어느 하나의 결핍으로 인해 생체 리듬이 또 무너질 수도, 효율성이 낮아질 수도, 또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젠 어떤 음식이 어떤 영양소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먹을 수 있겠죠? 첫 번째, 탄수화물. 식품군은 곡물, 국수, 그리고 빵, 과일, 채소, 감자, 고구마 등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더라도 이제 최소 하루 섭취 열량의 30에서 40%는 탄수화물로 꼭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주요 식품군은 육류, 생선, 계란, 대두 및 대두식품, 그리고 견과류와 유제품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방입니다. 지방 역시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할 영양소인데요. 주요 식품군으로는 식물성 기름, 그리고 견과류, 아보카도, 유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타민과 무기질입니다. 네, 비타민은 생체 기능과 면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과일, 채소, 유제품, 곡물, 육류, 생선 등의 식품에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비타민의 종류는 다양하고 또 과잉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 종류들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 무기질, 뼈, 치아, 혈액, 근육 및 신경 기능을 유지하고 대사가 원활하기 위해 필수적인데요. 우유, 채소, 견과류, 육류, 해산물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 위주로. 가공식품은 이제 보존을 위해서 인공적인 첨가물이나 이제 방부제, 감미료 등을 포함할 가능성이 크고, 또 이런 물질은 다이어트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에 반해 이제 자연식품은 더 많은 영양소를 제공하고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주니 불필요한 과식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이제 차 종류를 마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건강해지는 것을 의미하죠. 살에 집중하기보단 건강한 삶에 집중하다 보면 불필요한 지방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고요. 운동과 식단은 나의 건강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